니콘 쿨픽스 P600의 AF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24mm 최대 광각 상태입니다. 구조적 특징에 따라 컨트라스트 AF를 사용하는 기종이고 광학 60배에 아주 폭넓은 줌 배율을 갖추고 있는 기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광각에서의 AF 성능은 상당히 준수한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번에는 약 60mm, 70mm 정도의 초점 거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초점 거리가 멀어질수록 약간 검출 과정이 늦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좀더 광학 영역을 망원 영역으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망원 영역에서는 AF 모터 자체가 더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AF 빠른 AF 검출을 위해서 정확한 검출을 위해서 AF 알고리즘이 조금 더 느리게 동작하는 모습으로 인해 망원에서의 AF 성능은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워낙 넓은 배율을 가지고 있는데 야외에서 촬영에서는 거의 스트레스가 없는 그런 촬영을 이용할 수 있고 AF 보조광을 지원하는 기종이기 때문에 다소 어두운 환경에서도 가까운 거리에서는 편리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AF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. 또 60배의 줌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사양이 되겠는데요. 24mm에서 1440mm까지의 이동 속도가 약 2초에서 3초 정도까지면 이동을 한다는 것도 F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줌밍 속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동영상에서 약간의 단점으로 동작하겠는데요.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동영상에서 줌을 이용할 때는 오디오 레벨이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전원을 껐다 켰을 때에 대한 초기 기동 속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1초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원이 구동되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. 최초 촬영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더 걸려서 1.5초에서 2초까지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.